오늘 하루 종일 같이 행사를 다니시면서 팀워크를 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잠자리 복불복의 이름이 바로 멤버십 트레이닝입니다. 네. 멤버십 트레이닝. 그리고 첫 번째 미션이 바로 팀원 평가서였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미션. 결과를 도출했거든요. 각 팀마다 1, 2, 3, 4 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각 팀의 높은 점수를 맞으신 1, 2등은 바로 실내 취침 확정입니다. 1라운드 통과. 네. 아, 오케이. 칭찬에는 저희가 점수 플러스 2점, 부정적인 질문에는 마이너스. 질문 중에 방출하고 싶은 멤버 있었잖아요. 네. 아, 그 아, 질문에는 마이너스 3점입니다. 미안합니다. 나 썼어요. 형, 너무 나 게스트인데? 진짜. 다 났었지. 아니야. 이제 나가겠는데. 형, 죄송해요. 형. 아, 태현이 형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 태현이 형 썼는데. 형, 준 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어? 형, 누구 찍었어? 나 너. 아, 왜냐면. 용철 형이랑 좀 이렇게 좀 붙어 있으면서 좀 친해지라고. 아, 좋은 얘기죠. 준영이가 오늘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상대팀에서 영입하고 싶은 멤버는 플러스 2점을 내겠습니다. 아, 있네, 있네. 자, 황치열 팀장님께서는 데프콘을 뽑으셨네요. 어? 네. 진짜요? 왜, 왜? 왜? 그치. 저는 오늘 보면서 되게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주변 챙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영철 형이 귀 아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야. 근데 저 팀에서 내 팀으로 쓸만한 사람이 대폰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 사실. 와, 시작된데. 아니, 김경민 씨, 왜 아까 방출하고 싶은 멤버로 네. 김현철 씨를 뽑은 것 같은데. 어, 나 역시 아셨어요? 김준호 씨 있었는데. 김준호 씨 있었는데. 이게 머리는 영철형 쓰고 싶은데 손이 그러니까. 습관이 됐어. 그러니까. 뇌는 영철형 했는데 형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김종민 쓰려다가. 자, 김준호 씨는 예상을 했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말을 한 멤버는 김영철. 어떤 말이 가장 아, 나랑 태현이 형이 1, 2등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1등 점수. 자, 1등 점수. 왕치열. 아, 플러스 1, 2등이야? 8점? 플러스 8. 플러스 8. 오, 영철이 형이야. 이건 북한이 형. 영철이 형이야. 이건 북한이 형. 대프로. 아, 저쪽 우리가 준 거. 아, 어? 아, 저 뭐야, 기대한 거야? 팀이 2등까지 실내 취침입니다. 근데 푸콘이 형이 실내 취침하면 문 다 열어놓고 자요. 그러면 야외나 실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덮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잡기. 아, 창가에서? 그럼. 오케이. 2등. 이건 동구 형일 것 같아. 점수. 어? 마이너스. 우리는 진짜 근사하다. 그게 근사값이. 동구 형이겠다, 그치? 마이너스. 오, 플러스가 많았다는 거. 오, 예. 아, 그게. 나이스. 2등, 우리 2등. 마이너스 4야, 갑자기? 마이너스 4? 형이야. 형이다. 형이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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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임씨 살아났습니다. 결절로 방송을 그만둬. 준우가 우리 삼대들 되게 민감해. 준우가 조금 와요. 이게 와 마이너스 12. 12. 진짜. 그래도 3등이. 그래서 준우가 마이너스 12는 진짜. 너 오늘 약간 영철이 형 너무 방관했어. 너무 수습한 거. 너 오늘 일 안 했어. 너 너무 했어. 진짜 한 게 뭐 있어서. 자, 잠자리 복불복 멤버십 트레이닝 두 번째는 넷이서 한마음. 동물 이름.
속에 종류가 들어가는 동물을 금붕어! 금붕어! 너구리! 너구리! 개구리! 개구리! 똥구리! 근데 저 둘이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명씩 빠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팀전이 안 되니까 비록 두 분 두 분은 실내팀이 확정됐지만 팀원을 위해서 같이 할게요. 네네. 팀원을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같이 할게요. 지가 많으니까 이거 많이 해봤잖아 옛날에. 가족 오락실은 뭐예요? 어디 오락실이야? 이렇게 팀에 두 명 3, 4등이 날지 팀에 두 분 3, 4등이 날지 해서 그래서 광혁 씨는 내용광혁 씨, 서울광혁 씨, 부산광혁 씨, 서울광혁 씨, 서울광. 아 그럼 아유 정말. 어 물어도 돼요? 이거 게임 아니면 둘이 나가. 맨날 잤어요. 둘이 제주도 갔다. 아 영주. 안 보던 꽃잎만. 오히려 한 번 여는 거 아니에요? 잠자리 복불복 넷이서 한 마음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슈퍼파울은 김영철 씨의 유행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연예인 이름과 그 사람의 유행어를 말해주세요. 김준호 까불이. 아, 어렵다 이거. 심형래 연극대. 엄마 하할라 하고 있는데. 유세윤 울트라 팔라 카파워. 오 울트라 카파워. 똥이 안 들어갔잖아. 울트라 카파워는 없었어. 네 똥 카파워지. 똥 카파워가 똥이 없었어요. 카파워 카파워. 좋아 오케이. 와 바로 빨리 유노 잔잔잔. 뱅고 하늘에서 눈이 와요. 심연의 영겁다. 신동엽의 안녕하십니까. 정민영은 진짜 정민영은 옛날에 내가 되게 좋아했던 댄서인데 진짜 형편없이 많이 되겠지. 나 까먹었어.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좀 어려운 거 주세요. 네. 개는 개인데 짖지도 물지도 않는 개는 이게 뭐야? 대로 끝나는 말 아무거나 얘기해. 불러. 수수께끼 아니야? 아무개. 지우개. 이쑤시개. 물방개. 앞으로 와. 니가 빨리 눌러 그럼. 어? 자, 1대 2입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화이팅. 무조건 눌러. 악동 뮤지션은 남매로 결성된 그룹인데요. 이처럼 가족이 중심이 돼서 결성한 그룹 이름은? 찰피시네라. 어? 찰피시네라. 어? 찰피시네라. 정말. 찰피시네라. 수아진. 우리 하나? 오. 맞아. 아, 뭐지? 빛과 소금? 이 빛과 소금이래. 좋았어? 조합경! 홍성원! 그건 가족인데 땡! 가족이지. 그룹. 아니, 나중에 결혼해서 가고. 수아진. 수아진. 너 계속 하고 있어. 코리아나. 양은 양아. 오. 자. 오. 자. 잭슨 5. 잭슨 5. 나이스! 차인표 시네라한테 너무 했다. 봐, 알려고. 이상가들 이제 앨범 낸. 한스밴드도 있잖아. 아, 그 개그맨 자매 있었잖아요. 당시 주희승이. 잭슨 파이브. 양현냐가, 와, 양현냐가 생각보다. 강주희가. 어, 이해를 못했어, 내가. 두 분. 정철이 형이 센스가 있어. 이번 2대에 가야 돼. 얼마 전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치러졌잖아요. 그렇다면. 동계올림픽이 열린 나라와 도시는? 와, 진짜? 정답! 캐나다 밴쿠버.
저기 러시아 세부체코스키. 야 뭐야? 소치 소치. 알아? 러시아 소치. 소치. 어. 미국 솔트레이크. 일본 나고야. 네, 일본 나고야 안 했어. 일본 나가노. 그다음 밀린 거야. 2번 러시아 소치 소치. 캐나다 밴쿠버. 마지막. 캐나다 밴쿠버. 마지막. 평창 대한민국. 평창 대한민국. 뭐야 아까 했잖아. 그거를 포함아. 그거를 포함아.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거. 러시아 소치. 나고요? 아 미국 솔트레이크. 캐나다 밴쿠버. 일본 나가노. 아. 준호 형이 형은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둘이 재미를 위해 망쳐줄 줄 알았는데 둘이 망치네? 야 진짜 야, 저는 야, 틀린 게 없어요. 야 너는 왜 나가서 자라 그냥. 잠깐만 이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면 끝 아니에요. 그런데 입니다. 알았어. 자 다섯 번째 문제 드릴게요. 가지는 개편이라는 속담처럼 속담이다. 동물이 두 종류 이상 들어간 속담은? 빨리 눌러! 눌러요! 눌러 일단 눌러. 눌러 일단 눌러. 눌러 일단 눌러. 지렁이 밟으면 꿈틀이. 지렁이 밟으면 꿈틀이. 두 마리 두 마리 꿈틀이 지렁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이. 야 나가지 말겠다. 인정. 이거 인정. 두 마리 맞잖아. 두 종류. 답조는 이제 지붕 쳐다본데 답조 아니잖아. 우리 선배님, 우리 선배님. 자, 박조던 게 지붕 쳐다본다.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다. 어?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다고 진짜?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다. 이쪽 말이 안 되잖아. 저거예요. 알겠습니다. 닭 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아, 닭. 개. 어차피 못해. 그거 들어보셨을 거야, 막. 그거 뭐냐, 그. 그거, 글자를, 글자. 형, 짠! 봤어! 형, 짠! 봤어! 야, 친구야! 봤어! 친구야라. 가만히 있습니다.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냄새.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아, 그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 동물 아니잖아. 생선이잖아. 하루 알잖아. 강아지 범성실 노린다. 고백하자면 종민 씨가 아까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다. 맞는 말. 뭐야? 진짜야? 뭐야? 이거 줘야 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무효처리 무효하면 돼요. 무효처리 다 아니라고 막 와. 알았어. 그러면 이번에 알았어요. 완벽하게 우리한테 기회 한 번. 아니 옆에서 공유하고 있는데도 셋 다 모르니까 당연히 안 돼. 그래도 진짜 공유할 사람이 없잖아. 아니 계속 얘기해줬는데 북권 형이. 자, 3대 1입니다, 아직. 아, 네. 먼저 도전. 도전기에 도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동화 속에 자매 또는 형제가 등장하는 동화 제목은? 돼지. 아기 돼지 삼형제. 너가 해, 이거. 마루치아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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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게 동화인가요? 동화 아니에요, 동화 아니에요. 만화야. 만화로 동화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원피스 얘기했지. 근데 마루치아루치가 형제야, 뭐야, 이. 둘이 연인 아니야? 연인. 야, 마시랑 둘이 연인 아니야? 마시랑 마신다, 이거. 친구! 둘이 가족은 아니지 않아? 친구야, 친구. 마루치, 알아, 친구. 공지, 파치. 홍보한 얼굴,
왜, 왜, 왜? 됐네! 장화 홍련! 어? 자, 예, 저기, 스머프요. 이 돼지 삼형제. 다시 한 번만 갈게요. 다시 한 번. 눌러 눌러 눌러. 스머프도 가져가. 홍진 봤지? 아니 돼지 삼형제. 한 번만 더 하지 마. 핸들가 그랬대. 뭐라고요? 어? 핸들가. 핸들가 그랬대. 핸들가 그랬대. 아니야 핸들가. 자자자자자자. 핸스하고 눌러. 핸들가 핸들가. 이게 핸들이 봤어. 아니야? 어 맞아. 누구와 너도 장화홍련 아기 돼지 삼형제 자 3대 2 자 이게 과연 마지막 문제가 될지 장윤정의 어머나처럼 감탄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말하고 한 소절 이상 불러주세요. 감탄사? 아, 나는 막 몇 개 생각나는데. 왜? 영철이 형 아는 사람 있어요. 빨리 안 들어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너가 있어? 이정현의 와. 아, 진짜. 와? 와는? 이거 와 뭐라는 거잖아. 안 돼? 와! 그거는 저기 뭐야. 와! 감탄사야? 그거 아니지. 그거 와라는 거야. 와. 우라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봐봐 날 봐. 정답. 이걸 부르면 어떻게? 봐봐. 마마무 음오 아이에. 아예 음오 아예. 음오 아예. 너 내게 빠져도 여자 운명을 흉망하는 와. 오케이. 음오 아예. 음오 아예. 앉아 앉아. 자 하나 둘.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 그거는 형 주문이야 기억을 지우는 주문이에요 주문이야 감탄사 아니었어? 엠블레 오 예 아 예 아 예 예 예 어셔 어셔 예 오 예 예 예 아 그럼 우리 아내만 들어가면 돼 가사로? 컨츄리 꼬꼬의 오 가니 오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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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오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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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니 오셔 예예예예 오케이 예예예예예 나라 에블레 예 그래도 잡지 마 야이야이야도 감탄사라고 아, 너무하네 제목이 제목이 어머니께 어 그걸 너무 심했어 제목이 그럼 이해를 해야지 아 형 이해를 못해요? 야 장인표 쉬느라 지렁이 뭐 지렁이 밟은 꿈들이 도가리 다 들어가잖아 자 이렇게 해서 잠자리 보고 야외 취침은 늘 보던 그림이긴 하지만 우리 김준호 씨 김종민 씨가 두 분이서 오붓하게. 자, 내일 6시에 기상송을 틀어드릴 테니까. 6시요? 네. 3시 10분이고, 씻고 카메라 설치하면 4시거든요. 원래 안 씻으시잖아요. 야외 취침엔 내일 또 행사 중. 마라톤 행사 아니야, 혹시? 어떡해. 진짜 저번 주간 다녔어.